20년 넘게 조성되지 않는 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공원 일몰제와 맞물려 원주 곳곳에서 민간 자본으로 도심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예산을 안 들이고 공원을 확보하고 민간은 도심 공원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아파트 외에도 공원의 각종 시설물을 조성하면서 도심 숲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중앙공원입니다. 도내 처음으로 민간 사업자가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해 만든 공원입니다. 공원 곳곳에는 4개 단지 2,600여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원주시로선 수백억 원의 막대한 토지 매입비를 들이지 않고도 일몰제에 따른 공원 지정 취소를 막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층 아파트 외에도 문화예술회관과 실내 배드민턴장, 야외 공연장 등 다른 시설도 대거 들어섰습니다. 도심 열을 식히고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주는 도심 숲 기능이 그만큼 사라진 겁니다. 공원 일몰제 때문에 아파트를 세운다고 하지만 그런 아파트가 너무 높은 층과 그다음에 과도한 공원 시설물이 들어가면서 도심 숲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착공을 앞둔 인근 중앙공원 2구역도 도심 숲 7만 제곱미터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는 9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어린이회관, 생명협동기념관, 별자리 전망대, 글램핑장 등 각종 시설물이 들어섭니다. 기념관, 전시관 같은 신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서울 용산공원 등과는 대조적입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각종 시설을 짓는 공원화 사업이 이제라도 전면 수정돼야 한다며 공원 기능을 최대화하려면 개발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공원의 개발에 있어서 숲을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것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고요. 현재 있는 숲을 그대로 살리면서 생태적인 기능들을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또 민간 개발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 각종 시설물을 짓는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개발을 최소화하면 아파트 분양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잇따른 개발로 원주시 녹지 면적은 최근 10년 사이 75만 제곱미터가 줄었고 평균 기온은 1.2도 올라 도내에서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